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무슨 교회 했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은 껍질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는 사실상 비어있는 형식만 남은 그런 교회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이제 자막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이 열린문인데, 요한계시록 다윗의 열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을 우선 띄워놓고 빌라델비아라는 지명에 대해서 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메네스 2세와 또 필라델부스라는 형제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두 형제는 굉장히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이 참 많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과연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서 이렇게 책망을 비껴갈 수 있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몇이나 있었을까? 사실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흠투성이고 또 연약함을 드러냈죠. 좋았던 한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했던 한때도 교회마다 또 상처와 영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굴곡을 사실 잘 부딪히고 또 넘어가야 될또 시대적, 현실적 책임이 각자에게 있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케이스는 아닌데 교회만 오면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 얼굴이 항상 빨개 가지고 누구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표정을 보면 그런 표정을 짓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 보면은 철자 틀린 거 먼저 찾아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로 목양실로 들어옵니다. 왜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주보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위치는 오만육을 다 먹는 게또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든 꼬챙으로든 푹 쑤시면 그걸 또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한복판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술술 통해야 이제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위치는 사실은 욕을 먹으라고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지도자가 욕 먹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또 진장님들 그런 각오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녁 시간만 되면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도가 이렇게 느슨해져서 좀 편한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저 저런 생각도 하고 사는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 이란 뜻이에요. 형제끼리 참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보면 좋죠? 예. 저도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집안들이 드물게 또 있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자, 다음을 보십시다. 다윗의 열쇠.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배경은 이사야서 22장에서 기인됐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워낙 그 장문이기 때문에 자막 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22장을 다 펴세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언제 한번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끔찍해요. 워낙 아니 정말입니다. 이 워낙 그 길어서 60장이 넘죠. 22절을 볼까요?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디에 두죠? 어깨에 두리니. 자,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는가 15절부터 교독을 저하고 좀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보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전세가 기우니까 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직들이 어떤 한심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이왕 이 전쟁은 안 되겠다. 끝장날 거 내가 묻혀질 묘라도 좀 호화롭게 파자.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지 묘를 넓지간 평수를 만들어서 호화롭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가 나라를 맡았으니 전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온갖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게 그의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저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샘나라는 사람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어차피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을 예측하고 자기 묘를 높은 곳에 호화롭게 장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고 그를 완전히 재앙에 던지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입혀졌던 모든 관직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힐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 엘리야김에게 옮겨놓겠다.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면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죠? 어깨에 둔다. 자, 이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그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 둔다고요? 어깨에 둔대요, 어깨. 왜 어깨에 둘까요? 세상에 열쇠를 왜 여기 둡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깨는 뭐 하는 위치입니까? 예. 짐을 지는 위치죠. 짐을 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져야 될 짐이 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짐을 어깨에 메시고 그분이 예정하셨던 길을 걸으셨어요. 이제 이것은 후에 신약에서 좀 우리가 마저 다윗의 집 열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군가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그죠?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한번 자막을 통해 좀 보십시다. 보통 그 열쇠는 이 언어 유희상 무엇과 동의어로 쓰여지는가 하면 문과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열쇠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열쇠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어떤 표현으로 다르게 쓰여지냐면 다윗의 위, 또 다윗의 집, 또 다윗의 장막, 또 다윗의 뿌리,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된 수식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도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된 어떤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거꾸로 나왔네요. 아, 제가 거꾸로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설명을 했군요. 빌라델비아는 아까 설명한 대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그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서론 시간에는 그 지도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성경책 뒤나 또는 이 지역만 따로 설명한 지도가 많아요. 인터넷 같은데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가 신기하게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위치 속에서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발달이 돼 있고 다음으로는 포도 농사가 이 지역의 주요 농작물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은 종교의 부흥을 가져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건강한 우리 기독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는 다 이 시대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황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전 일곱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 우상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그 도시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도시가 종교가 부흥하겠습니까? 아무 걱정거리 없는 도시가 종교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도심의 성격을 가질수록 종교는 성행하게 돼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잘 되는 데가 미아리 꼭에 점집들이고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리고 같은 업종의 교회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그 시대별 그래프를 보면 항상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상 죄에 빠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흐름과 경향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하나 오늘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해 하나가 있는데 AD 17년에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도시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로마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재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철저하게 로마화돼요. 그리고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계시록 3장 8절 본문을 한번 좀 읽고 내용을 설명 드립시다.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자, 여기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메시지 익숙한 교회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작은 능력이지만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을 승리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사실 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갖는 그 어원적 진짜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적극성이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작다라는 말은 마이크론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왜 썼을까? 그 다음 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능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재정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이 도시 자체가 한번 대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끊임없는 지진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이 당시 이 지역의 기록물들을 참고한 내용 글을 읽어보면 건물 중에 제대로 온전히 서 있는 건물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금이가 있고 가끔씩 심심하면 그 금이 간 양옆으로 타일이 떨어지고 석회가 떨어지고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일상을 매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는 이제 그 지진을 한번 큰 지진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그 지진의 공포를 조금은 알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일상처럼 겪는 것만큼이 안 되겠지만은 그 지진의 공포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빅뱅 같은 지진도 무섭지만은 이게 이제 매일 벌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실까요? 세 가지 그 곤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 경제적인 체계, 상인조합, 당시에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에 가입이 돼야만 경제 활동이 가능하던 시스템으로 로마 제국 자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규합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 자체가 전부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도 받을 수 있고 유통할 수가 있는 경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 제국의 제도적 횡포에 크리스천들이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둘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곳 유대인들은 그런 종교 혼합주의, 종교 부흥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켰는가 하면 마치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음행처럼 시민의 문화나 또는 제국 시민의 의례식 정도로 이해를 갖도록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의례를 갖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앙 고백을 걸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단도직입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고 정 당신들 그렇게 고집부리고 말 안 들으려면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래? 장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폐하고 두렵고 무기력했겠습니까? 제일 정말 힘든 게 이건 아닌데 자기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그게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만큼이나 정말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구조적 악과 시대의 대세로 부딪히는 악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항의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무기력증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무너지는 자괴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이 계시록 3장 8절에서는 적은 능력이라고 마이크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3장 8절을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주의 사자의 칭찬이 뭐예요?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도 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까?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극복된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상존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사실 이 싸움은 뭐예요? 버티는 싸움이란 말이죠. 어쩌면 일터에서나 이 시대 선도들의 신앙의 진짜 싸움은 뭐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를 성취하고 쌓는 업적에 관한 싸움보다는 사실은 어떤 싸움이 더 심각할까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토요일날 두 제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두 제자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게 이렇게 스케치하듯 얼핏 들었는데도 막 가슴이 뛰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너무 듣기만 해도 10년 동안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이 친구가 건강이고 뭐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무언가를 업적을 내고 열매를 맺는 싸움보다는 이분들은 버티는 싸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죠.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던져져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떨까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내가 이 또라이하고 계속 가야 되나? 응? 출근만 하면 눈에 현실이니까 그래서 사표를 몇 번 포켓에 손을 들어갔다가 하루만 더 견뎌보자. 실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어쩌면 버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 잘 버티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 잘 버티십시오. 인사를 받은 분은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십시오. 정말입니까? 한번 인사. 요즘은 이게 사람을 만나면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 이제 간사 한 분하고 한 시간가량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면서 목사님 꼭 기도할게요. 진심을 담아서 꼭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이 확 힘이 돼요. 옆에 지금 앉은 분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꼭 기도할게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붙들고 지켰다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 도시적 상황, 이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한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당장 현실의 문제가 막 부딪혀 오는데 그러면서도 타협할 수 없기에 자기의 무기력을 끌어안고 그 시대를, 그 상황을 견뎌야 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신앙은 잘 버티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으로 또 가서 보십시다. 3장 8절에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열린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열린문. 자, 이 열린문이 소위 무슨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이런 걸까요?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시다. 이제 그거는 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문이라는 것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문맥을 좀 보십시다. 10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열린문이라는 것은 이 10절 문맥을 잘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을 먼저 보십시다. 여기서 즉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그 열린 문이 아니고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의 때에 버티어 그 고백에서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백을 상실하지 않고 그 고백을 붙들고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것이 열린 문인가? 조금 더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시험의 때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본문을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2중, 3중으로 겪고 있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장차 최종적인 시험을 얘기합니다. 즉, 보시죠? 장차 도래할 마지막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가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죠?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면류관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게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버텼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애씀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세워놓는 은혜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순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데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역사의 별들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입히셔서 신앙 고백을 흐리지 않게 만드시고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즉 첫째,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대요? 기둥이 된답니다. 기둥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아까도 이 도시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은 무엇이 잦은 지역이죠? 지진이 잦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기둥이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그 무너지는 집들이 일상처럼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들은 생활 패턴이 어땠는가 하면 그렇게 미세한 지진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전부 급하게 싸들고 나갑니다. 주변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이 지진이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또 싸들고 들어와요, 도시로. 이 임시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자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나가야죠. 일단은 이 흔들리는 집에서 나가야 삽니다. 맞죠? 이 도시 사람들이 그거를 매일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집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집. 누구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흘끼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환경을 좀 내 옆에서
이렇게 치워주시거나 거두어 주시면 좋을 텐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환난과 공고는 무기력한 상황 그대로 두시고 거기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잘 버티래요. 그럼 무슨 심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수십 번도 할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너무 답이 없을 때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명약관화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약속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십시오. 우리 흔히 아는 얘기죠.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일터에서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신음소리 이긴 것 같은데? 아, 아멘 안 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아주 애매한 지금 입장을 알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여러분들의 눈물을, 고난을, 어려움을 도와주십니다. 마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닥쳐진 죽음의 쓴 잔이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듯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기름을 틀에서 짜듯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비껴가게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아들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래, 그 정도 됐으면 네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잔을 치워주신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이런 고통, 이런 눈물 좀 없애줬으면 제일 좋겠다. 물론이죠. 그래 주셨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내 안에 진짜 가짜가 안 걸러진다니까요. 들끓어야 용광로 뿔이 활활 타야 거기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남을 것은 남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주의 은혜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 이제 결론 겸 오늘 서로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의 열쇠, 열쇠는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문 때문에 열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기 위해서. 근데 그 열쇠를 두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열린 문, 오늘 3장 8절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살피다가 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직접 찾읍시다.
아, 여기 자막이 준비됐습니다. 10장 7절. 보통 우리가 열린문 하면 기회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닫힌 문으로 있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에게만 무슨 문으로 지금 열려 있습니까? 열린 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시고 주목하고 진짜 끝까지 버티는 성도를 지금도 문을 열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는 집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집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초대하셔서 이제는 나가지 않는 안전하고 영원한 집에 우리의 처소를 주께서 예비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의 무릎 앞에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길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린문이 되어주십니다. 그 열린문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끝까지 버텨내는 소망의 근거로 삼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